네,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어베이스 환경 설정과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PCM과 스프링 부트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베이스에서 프로젝트 추가를 해야 합니다. PPT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 파이어베이스 콘솔로 이동하여 프로젝트 추가를 누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설정 같은 경우에는 주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PCM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을 설정해 주시고요.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생성된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톱니바퀴 모양의 프로젝트 설정을 누릅니다. 그리고 서비스 계정, 자바를 선택해 주시고 새 비공개키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은 JSON 파일 형식의 파일 하나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네, 파이어베이스 콘솔 화면에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파이어베이스 콘솔 화면에서 프로젝트 추가를 눌러주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네, 저는 FOSS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 사용 설정을 해주시고 네, 계정은 디폴트로 설정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프로젝트를 만들 때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고, 네, 이제 생성된 프로젝트에서 톱니바퀴 모양의 프로젝트 설정에 들어가 서비스 계정을 누르시고, 네, 좀 느리네요. 그리고 자바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새 비공개 키 생성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JSON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로 옮겨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스프링 부트 버전은 3.2.3 버전이고, 자바는 17 버전, 파이어베이스 어드민은 9.2.0 버전입니다. 네,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IntelliJ에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시고, 이제 보통은 스프링 이니셜라이저에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경우도 있고, 네, IntelliJ에서도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FOSS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로컬에 두고, 기초 정서는 생성하고, 언어는 자바, 그리고 타입은 그래들의 그룹이, 그리고 그룹이랑 아티팩트 네,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JDK는 17, 자바 17 버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스프링 부트 버전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3.2.3 버전을 쓸 거라서 추후에 일단 3.2.7을 설정하고 그래들 파일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속성 같은 경우에도 일단 스프링 웹만 해주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생성 이후에 빌드.그래들 파일에서 따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을 해주신 다음에 처음 생성하고 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이제 생성이 된 이후에 FOSS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스프링이 띄어졌고, 8080으로 지금 띄어졌거든요. 이제 localhost 8080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스프링 부트가 띄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JSON 파일을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 집어넣을 건데요. 네, 여기서 리소스에 따로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고 해당 JSON 파일을 집어넣습니다. 네, 그리고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런 비공개 키 같은 경우에는 깃랩이나 깃허브나 이런 공유저 장소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기세 추가는 하지 않아 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Git ignore를 통해서 나중에 GitHub나 GitLab에 이제 올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3.2.3 버전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파이어베이스 어드민을 의존성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복사붙이기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드를 다운받아 주시고, 네, 이 파이어베이스 어드민은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이어베이스 어드민의 SDK를 의미합니다. 이를 이용하면은 파이어베이스 어센티케이션,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 클라우드 메시징, 그리고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등의 파이어베이스 서비스를 이 서버에서 직접 액세스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의존성을 추가하면서 스프링 부트에서 FCM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FCM 이니셜라이저 클래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FSS 폴더 밑에 생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드 같은 경우에는 공시문서를 참조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L4J 어노테이션이랑 로그가 임포트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롬복 라이브러리가 임포트가 안돼 있어서, 그래가지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파이어베이스 JSON 파일을 이제, 여기 환경 변수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네, 저는 일단 여기서, 프로퍼티스보다는 YAML 형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YAML로, 새로 추가를 해주시고, YAML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 키나 뭐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어서, GitLab이나 GitHub 같은 거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Git 추가는 해주시지 마시고, 어이구. 네, 다시, 애플리케이션, YAML. 네, 추가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Git ignore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것도 똑같이 기드에그노 해줄게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 임포트 해주고 이 밸류 형식으로 환경 변수를 불러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로 FCM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config 패스 하고 파일 이름을 넣어줍니다. 이 파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일명이 바뀌었는데 제가 원래 사용하던 JSON 파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가져왔습니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실행해 보시면은 아 지금 여기 환경 변수 추가할 때 지금 파이어베이스 폴더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폴더도 추가해줘야 됩니다. 네, 폴더도 경로에 추가해줘야 됩니다. 네, 다시 실행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파이어베이스 어플리케이션 has been initialized로 이제 제대로 파이어베이스 앱이 초기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initialize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initialize 클래스를 통해서 서버가 파이어베이스 서비스 계정임을 인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서 파이어베이스 어드민 SDK 초기화를 위해서 FCM Initialize 클래스를 여기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빈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포스트 컨스트럭트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워스가 올라가면서 빈 객체가 생성되고, 의존성 주입이 완료된 후에 이 파이어베이스 앱이 초기화되도록 설정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FCM이랑 스프링 부트가 연동이 된 상태이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파이어베이스 환경 설정과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FCM 스프링 부트 실습과 토큰 토픽 관리, FCM 성능 효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